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는 모든 피조물이 성상과 형상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파악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피조세계에 보편적으로 간직되어 있는 두 번째 공통요소인 양성과 음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피조물은 플러스와 마이너스, 양성, 음성 두 가지 형태의 성이 상대적 관계로서 존속하고 그를 통해 번식을 합니다. 동물은 수컷과 암컷으로, 식물은 수술과 암술, 분자는 양이온과 음이온, 원자는 양자와 전자, 소립자도 양성과 음성. 이렇게 존재하는 모든 것은 어느 것 하나 예외 없이 각각 상대적 관계로 존재합니다. 우리 인간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남자인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하시면서 그의 대상으로 여성인 해와를 창조하신 후에야 선하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인류 사회도 남성과 여성 상대적 관계로 존속하고 발전해왔습니다. 그리고 이 양성과 음성 관계는 내성과 외형의 관계와 비슷합니다. 따라서 양성과 음성은 주체와 대상, 원인과 결과, 속과 겉에 상대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성상, 형상과 같은 관계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연합 원리에서는 양성과 음성을 통틀어서 이성성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피조물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양성과 음성의 이성성상은 어디에 그 근원을 두고 있는 것일까요?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모든 피조물은 결과물입니다. 그러므로 이것들이 갖고 있는 공통요소는 모두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조물이 양성과 음성의 이성성상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제1원인자이신 하나님께서 바로 양성과 음성의 주체로 계시다는 말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라는 성경 말씀으로도 우리는 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이 지닌 양성과 음성의 주체적인 양성과 음성을 갖추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속에 있는 모든 피조물의 주체적인 양성을 원리에서는 본 양성이라 하고 또 모든 피조물의 주체적인 음성을 본 음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 속에 있는 이 본 양성과 본 음성은 서로 상대적 관계로서 조화를 이루어 있게 되고 하나님은 이 본 양성과 본 음성의 이성성상에 중화적 주체로서 보이는 결과 세계의 제1원인자로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상 형상의 이성성상은 양성 음성의 이성성상과 어떠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일까요? 인간의 경우를 보면 우리가 사람이라고 하면 마음과 몸이라는 근본적 속성을 가진 존재를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남성이냐 여성이냐의 구별은 그 다음이라는 말입니다. 남성과 여성은 마음과 몸으로 된 인간의 하나의 속성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피조세계에서 양성과 음성의 이성성상은 보다 근본적인 성상과 형상의 이성성상의 속성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상도 그 속에 양성과 음성을 가지고 있고 형상도 그 속성으로 양성과 음성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 말을 우리 사람에게서 더 자세히 풀어보면 먼저 성상인 마음은 양적인 면과 음적인 면을 갖고 있습니다. 양적인 감정은 명랑하고 발랄한 반면 음적인 감정은 감상적이고 침착한 면입니다.
양적인 지성은 적극적인 사고를 하는 반면 음적인 지성은 소극적인 사고를 하는 면입니다. 또 양적인 의지는 능동적, 진취적이고 음적인 의지는 수동적인 면이 강합니다. 형상인 몸에도 양적인 면과 음적인 면이 함께 있습니다. 인체의 두드러진 부분은 양적인 면이고 움푹 들어간 부분은 음적인 면입니다. 이렇게 양성과 음성은 성상과 형상의 속성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에게 있어서도 본 양성과 본 음성은 모두 본 성상과 본 형상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본 성상과 본 형상의 이성성상에 중화적 주체인 동시에 본 양성과 본 음성의 이성성상의 중화적 주체로 계신 제1원인자이시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별과 세계를 당신의 성품, 성상대로 전개했기 때문에 모든 결과물은 바로 하나님의 이성성상이 실체적으로 전개된, 펼쳐진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과 세계의 만물은 어느 것 하나 예외 없이 전부 다 주체와 대상, 내성과 외형, 양성과 음성이며 그것이 아니면 그것 두 개가 복합된 개체, 그 이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성성상의 본체로 계시면서 피조 만물에 대해 당신의 성품을 전개한 하나님의 그 전개 법칙을 조금 더 깊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전개되고 펼쳐진 모든 피조물은 그것이 무엇이건 간에 전부 다 하나하나 펼쳐진 낱낱입니다. 그러나 근원에서는 이성성상의 중화체인 하나님 속에서 그 상대 이상과 하나였기 때문에 단절되고 고립된 존재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상대적 관계를 맺도록 그것을 전제로 해서 창조를 받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존재는 주체와 대상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존재가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가장 이상적이고 바람직한 관계가 무엇일까요? 그것을 우리 원리에서는 수수의 관계라고 봅니다. 줄 숫자에 받을 숫자가 들어간 수수, 즉 주고받는 관계입니다. 이 우주만상에 있는 모든 존재는 개별, 독립, 유리되어 서로 담을 쌓고 등을 돌리고 있게끔 돼 있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주고받는 상관관계를 가지게 돼 있습니다. 그 주고받는 관계를 맺기 위한 구체적인 작용이 바로 수수작용입니다. 이 수수작용을 할 때 존재물은 생존, 번식, 작용 또는 존재, 작용, 변화 등을 일으킵니다. 무릇 결과세계의 생물이거나 무생물이거나 존재하는 모든 것은 수수작용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생존하기 위해서 호흡작용을 하는데 그것도 수수작용입니다. 혈관작용을 보게 되면 동맥혈로 나가고 정맥혈로 들어오는 수수작용입니다. 인체의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작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장의 수축작용도 그렇고 식물과 동물 각각의 세포와 기관의 작용도 모두 수수작용을 함으로써 그 기능이 유지됩니다. 가정에서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의 관계 등 모든 것이 수수의 관계에 있고 그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과 학생의 관계, 우정을 중심한 친구 간의 관계, 세계에 있어서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 궤도를 중심한 행성들의 관계, 모두가 다 수수작용을 통해 존재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느 작가가 쓴 책 제목이 의미심장하게 다가옵니다. 당신이 있기에 내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상대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의 아들딸이 된 것은 부모가 있기 때문이고, 내가 누군가의 남편 또는 아내가 된 것은 나를 남편 만들어주고 아내 만들어준 나의 배우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존재하기 위해서는 상대적 관계에 있어야 하고, 상대를 인정한 관계여야만이 나란 존재도 온전히 설 수 있게 됨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이번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